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 이제 거리가 어머 200까지도 가겠네요. 너무 좋네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시게 되셨죠? 오늘 좀 체중 이동이 되지 않은 부분과 체중이동, 네, 네. 그다음에 어깨가 스윙할 때 이렇게 덮, 네, 상체가 상체가 이렇게 덮여요. 덮여서 들어오는 부분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럼 찾아보고 체중 있어요. 이동은 언제 느끼세요? 뭐 피니시 때 아니면은 치면서 좀 체중이 뒤로 빠지는 것 같다? 어떤 느낌이에요? 보통 치고 나서 좀 오른쪽에 남아 있나요, 체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쳐볼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샷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굿샷도 있을 거고, 이 전에처럼 내 몸이 중심이 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맞습니다. 좀안 맞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네네. 지금 사실 상당히 좋은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스윙처럼 우리가 교정을 해야 해요. 지금 일단은 안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골프에서는 이 헤드의 생김새 때문에 축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골프채의 생김새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클럽이 이렇게 맞게 되면 보세요. 이 헤드가 오른쪽이 무겁고 가벼운 클럽이에요. 오른쪽이 무겁다라는 건 이렇게 놨을 때, 자, 오른쪽이 한결 무겁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클럽을 가지고 자,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임팩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헤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 저항이 헤드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내 몸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체가 이렇게 상체가 먼저 이렇게 앞쪽으로 덮이면서 체중이 뒤쪽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스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드레스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될 때는 지금 두 번째 샷은 자, 안된 스윙은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채를 다루는 방법이 내가 축을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공이 맞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어드레스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사실 백스윙 갈 때도 조금 회전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일부러 만들어내긴 하신데 약간 밀리면서 회전이 되는 듯한 지금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처럼 내가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회전이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이게 더 쉬우시죠? 이 느낌으로 갔다가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먼저 앞쪽으로 가면서 체중이 뒤쪽으로 가면서 상체가 덮이는 지금 이러한 스윙 때문에 잘못된 샷은 이 스윙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스윙을 했다가도 내가 임팩트 때탁 이렇게 만들어주면 두 번째 같은 샷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굳이 그 스윙을 자, 어드레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체중이 중심이 탁 이렇게 왼쪽 축이 잡힌 상태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을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안 맞았던 건이 어드레스. 이렇게 뒤로 칠수 있는 환경이 있는 어드레스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왼쪽 축이 빠지면서 상체가 덮였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자, 올바른 방법은, 자, 여기서, 자, 편하게 제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편하게 잡아보세요. 편하게 원래처럼 잡아보시고, 여기서 제가 헤드를 살짝만 이렇게 한 45도, 좀 과도하게 한번 해볼게요. 45도 정도 이렇게 닫아놨어. 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잡아보실래요? 다시? 자, 그럼 많이 닫혀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몸을 이렇게 비틀 거예요. 스퀘어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잡히죠? 이 어드레스가 내가 왼쪽 축을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어드레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어드레스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드를 45도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잡는 거죠, 원래대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닫혀 있으니까 이걸 스퀘어로 만들면서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살짝
내려가고, 그러면서 손은 약간 앞쪽으로 핸드 퍼스트까지는 아직 나가 있는 형태의 어드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느껴주시면 좋은 게, 자, 이렇게 잡았죠? 이걸 딱 밀어 넣을 때, 내가 왼쪽 쪽을 좀 살려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면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른쪽 어깨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있던 걸 스퀘어. 그리고 왼쪽 축이 약간 이렇게 잡히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 잡히면 내가 임팩트에서 탕 버텨내기 쉽고, 버텨내기가 쉽다면 내가 상체가 아까 전에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생김새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갔던 게 축이 잡히면서 칠 수가 있으니 한결 더 좋은 임팩트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드레스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헤드를 반 정도 닫아요. 지금 이체가 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좋은 게 지금처럼 내가 어드레스를 자, 이렇게 닫아놓고 잡고 거기서 스퀘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깨가 쓱 약간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미 여기 헤드가 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섰을 때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그립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의 그립을. 그러면 내 지금 몸은 전혀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자, 닫고. 자, 원래는 이 형태로 저희가 어드레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잡히면 헤드가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세요. 공이 맞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쪽 앞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어드레스 대로라면 지금 이 헤드는 드라이버에서 내가 공을 힘을 만들어내는 힘은 축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샤프트가 휘면서 헤드가 팡! 튕겨져 나가는 이 힘을 쓰는데 지금 아까 저 같은 어드레스가 되면 이렇게 상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어드레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헤드를 닫았어요. 자, 제 어깨를 잘 봐주세요. 여기서 원래대로 편하게 했는데 45도 정도 닫고, 여기서 스퀘어를 쓱 만들면, 이렇게 왼쪽에 축이 탁 잡히는 느낌 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내 몸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립을 편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립만 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닫아놓고 거기서 스퀘어로 이렇게 쓱 돌아오고 자, 그러면은 자, 어깨 힘을 빼면서 쓱, 그렇죠. 이렇게 돌아왔죠? 거기서 그립을 다시 잡아볼까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어드레스가 잡힐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손이 나가 있는 느낌, 내려간 느낌, 왼쪽 축이 잡힌 느낌.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닫아놓고 스퀘어, 그리고 다시 잡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백스윙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처럼 내가 얘 손을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백스윙이 이루어지면 자, 헤드의 이 생김새와 이 헤드가 먼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몸이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약간 스웨이가 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히면 자 보세요 백스윙 올라갈 때 볼게요 제자리에서 쓱이 회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헤드가 좀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과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헤드가 있으면 회전이 쉽죠 근데 여기서 헤드가 여기 있어요 그럼 헤드 백스윙 가볼까요 자 백스윙이 잘안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스웨이가 되거나 백스윙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 형태에서 백스윙 가면 회전이 되고, 자, 회전이 된 상태에서 왼쪽 축이 잡히니, 어때요? 축이 잡힌 상태에서 내가 공을 치기 쉽고, 그렇게 되면 헤드가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체중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자, 닫아놓고, 네,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닫아놓고, 스퀘어로 만들어 주시고,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럼 축이 잡혔죠? 그러면 회전이 조금 더 매끄러워질 거고, 자, 축이, 왼쪽 축이 잡혀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와 줄 거니까, 돌아와 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체중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조금 스윙이 다른 느낌인가요? 약간 다른 것 다르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헤드를 닫아놓고, 조금 더 많이 닫아놓으시면 좋으신 게, 이렇게. 네, 그럼 축이 좀잘 잡히니까, 한 45도 닫고, 자, 거기서 잡고, 쓱 밀어 넣고, 자, 그러면은 아까 왼쪽 벽이 잡혔죠? 자, 거기서 그립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렇죠. 편한 그립으로.
그렇죠. 좋았어요. 자, 왼쪽 벽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오케이. 자,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면 좋은데 지금도 약간 갔다가 이 왼쪽 벽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자, 그냥 내가 치고 싶어라는 느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벽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백스윙 갔다 다시 이 벽으로 다시 어드레스로 딱 와주는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줄 거야. 자, 여기까지. 자, 지금은 여기서도 또 어깨가 먼저 이렇게 가고 싶었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놔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과하게 한번. 자, 거기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굉장히 많이 몸이 이렇게 됐죠. 벽이 많이 생겼죠. 거기서 그립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몸은 그대로 두시고. 자, 거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시 이 벽을 만들러 올 거야. 왼쪽 벽을. 자,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벽 쪽으로 와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벽으로 올 거야. 다시 벽으로 와줄 거야. 만들어 줄 거야. 왼쪽 벽 다시 만들기. 만들면 던질 수 있는 거죠. 네. 벽이 뭔가 하면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백스윙 갔어요. 자, 벽. 벽이 됐으면 그다음에 벽이 딱 만들자마자 내가 던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 왼쪽 벽이라는 게 왼쪽 골반, 이 왼쪽 옆구리를 탁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던지겠다라는 느낌이 될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와서 좀 많이 한번 과하게 해보죠. 45도? 네. 그냥 완전히 닫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아, 다시 할게요. 그립 너무 빨리 풀지 마시고, 여기서. 자, 완전히 몸이 딱 비틀릴 때까지 두시고, 자, 뒀죠? 거기서 그립을, 그렇죠. 몸은 다둔 상태에서, 자, 이 벽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벽에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탁 내가 클럽을 벽에 탁 걸리면서 클럽을 던져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왼쪽 벽 걸리면서 딱 벽이 왔으면 던질게. 오케이. 요 느낌이에요. 자, 그래야 오른손에 힘이 빠져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이 클럽을 보면은 설명이 이해가 잘될 게, 내가 이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보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내 힘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헤드가 이쪽으로 휘었다가 탕! 요 풀리는 이 힘으로 쳐야 되는데, 내가 축이 없어. 왼쪽이 축이 없어. 이래. 오른쪽이 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좌측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절로 공을 쳐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축이 탁 여기 잡아둔 상태에서 내가 이걸 탕 던져야 오른손도 놓을 수 있고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애초에 축이 없으면 헤드는 이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손 힘을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이 축을 잡는 일. 축을 잡아야 내가 던질 수 있다. 열어놓고 던지세요. 마음껏 던지세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 이제 거리가, 어머, 200까지도 가겠네요. 너무 좋네요. 자, 좋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네네. 자, 지금까지 안된건 내가 축이 잡혀야 이 축을 잡아놓고 내가 이 헤드를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 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체가 나가면서 그래서 간혹 내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잡아서 낼 때만 굿샷이고 그게 아니면 상체가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이렇게 너무 돼야지 선생님. 거리를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칠 수가 있죠. 너무 잘하셨어요.